好，我们来看荣耀的最后一章剧情。那么这一章剧情只有恶魔和恶魔复仇者是有特殊对话。吉尔莫就是备选中之人。
구원은 팔마에 있을지니. 팔마란 세르니움을 뜻하는 거라던데. 세렌, 구원은 찾았나? 아니요. 구원 같은 것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롤랜드. 저는 괜찮습니다. 소중한 것을 잃는 것은 이제 익숙하니까요. 고향도 전우도 새로 사귄 친구들도 그리고 믿음까지. 이제야 알겠어요. 날개를 펼 수 없다는 건 변명에 불과했군요. 당신이 검의 주인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 그건 당신이야말로 신을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더더욱 당신을 이해할 수 없어요.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신을 의심하고 있다면 어째서 그렇게 사명에 목을 매는 건가요? 이제 그만둬요. 당신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들 뿐이잖아요. 그럴 순 없습니다. 고향이 불타버렸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전사한 제 전우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모두 성검을 지키기 위해 희생되었습니다. 세렌! 그들이 그랬다고 해서 당신까지 그래야 할 이유는? 남은 곳은 이제 저 하나뿐입니다. 그런 제가 이 사명을 저버린다면 이들의 죽음은, 그 많은 희생은 모두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세렌. 돌아가십시오. 검은 빛을 되찾을 것입니다.
여기가 세르니움의 왕국입니다. 아쉽구나. 꽤나 아름다운 곳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나 천둥 번개를 머금은 먹구름이 하늘을 가리고 사악한 레프군이 지상을 덮었으니 검이 빛을 되찾기에는 더없이 적당한 때이기도 하군. 당신이 검의 주인이 되면 그 후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먼저 성지를 가리는 먹구름을 걷어내야지. 레프군은 모조리 쓸어내겠다. 그 후에 불신자와 이교도 패거리 치겠지. 교단 간의 오랜 전쟁이 끝나고 이제야 겨우 평화가 정착되었습니다. 그들을 추방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겠습니까? 추방이라. 내가 왜 그런 자비를 베풀 거라 생각하지? 명심해라, 세레. 태양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 돌아갈 것은 불꽃뿐이다. 아차, 순서가 조금 바뀌었군. 레프놈들을 처리하는 건 조금 미뤄야겠어. 그 전에 바다 너머에서 온 불신자들을 처리해주지. 그 더러운 발로 성역을 헤집고 다녔으니 단죄를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진심으로 내게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느냐? 잘 가라, 세렌. 이제 검이 빛을 되찾을 일은 없게 되었습니다. 세렌, 그는 선택받은 자가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이레프는 그를 특수한 스펙터로 만들었죠. 아주 많은 영혼을 그의 몸에 담은 거예요. 그걸로 고결한 자가 받아야 할 많은 이의 염원을 거짓으로 꾸며냈죠. 단지 그뿐이에요. 하지만 당신은 달라요. 성지 내 모두가 당신을 믿고 의지하죠. 많은 이들이 당신이 검의 주인이 되길 바라고 있어요. 하지만 역시 징표는 제게선 빛나지 않습니다. 저는 선택받은 자가 아닙니다. 대적자는 달랐을 것 같나요? 그도 검은 마법사와 최후의 결전을 벌이면서까지 자신의 힘을 끌어내지 못했어요. 그땐 그도 흔들렸던 거예요. 마치 지금의 당신처럼요. 세렌, 다른 무언가를 믿기 이전에 먼저 당신 자신에게 믿음을 가져봐요. 징표가... 에런이 알려주더군요. 주여라, 구원은 팔마에 있을지니. 주여라, 구원은 네 손아 귀에 있을지니. 예언이 실현되길 기다리지 말아요. 당신의 손으로 직접 실현시키세요. 恶魔复仇者是有特殊对话。
결국 모두 타버렸군요. 미안해요, 에런. 아끼던 책들이 다 저 때문에. 고문원들이 타버린 것은 아쉬워요. 하지만 아무리 귀중한 것이라 해도 책에는 생명이 없죠. 오늘은 기쁜 날이에요. 여기 일은 있고 어서 가보세요. 고마워요. 그대를 검의 주인으로 임명하노라. 미천한 제게 과분한 자리입니다. 많은 이들의 도움이 있었지만 특히 이대한님과 대적자님께 감사드립니다. 별 말씀을요. 참 잘 되었죠? 그러게요. 응? 에런이 여긴 웬일이지? 왜요? 신기하군요. 사람이 많은 자리에 선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축하해요, 세렌. 감사합니다, 에런님. 신의 목소리는 들으셨나요? 아직 제겐 그 정도 자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도와드리죠.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거든요. 네? 그게 무슨 말씀... 这个声音，封印石，
미숙한 생명의 무의미한 몸부림이라. 보기에 심히 가엽도다.